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로 197장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깨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 순정교회 예성범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살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들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쓰임받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제단 프라메스의 이름으로 주님 나라 확장 사업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주어진 선교 현장에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잃어버린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재직들과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쓰임받는 프라메스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선교 일정에도 성령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414 비전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에 참여하지 못하면 물신양면으로 기도케 하여 주시고 또 기도 중에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나라 사업에 동참하는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고성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말씀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에브라함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함아 이제 내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함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우리 7절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이번 주일에는 우리 인디펜던스 데이 공휴일이 껴있어서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간에 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하시러 많은 분들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시고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오시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다.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생을 당하는 반면에 부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 그리고 비양심적으로 부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산다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악인의 번성과 의인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하냐고 의문을 가지고 또 반문을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이들의 주장은 맞는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의인은 고생하며 고통을 놔두게 하시고 또 악인이 죄를 지으면서 제멋대로 사는 것도 그냥 놔두신다면 아마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평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죄는요, 큰 죄도 죄이고 작은 죄도 죄입니다. 많은 죄도 죄이고 한 가지 죄도 죄인 법입니다. 바윗돌이나 모대알 다 바닷물 속에 넣으면 다 가라앉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결과, 즉 죄의 심판은 죽음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벌하신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마 하나님의 심판 소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로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아마 이곳 저곳이 불길이 솟아오르고 아마 비명소리가 아마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노아 홍수처럼 아마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1년 내내 홍수와 장마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금 즉시 벌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무사할까요? 우리 자신 아닌 나 자신은 과연 무사할까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가 전혀 없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즉시 벌하지 않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닌 나에게 불공평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자비로우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이 그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소와 양떼를 이끌고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이르렀지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만날 수가 없었고 또한 자신의 죄도 용서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호세아 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형식적인 그런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정직한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소와 양을 받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들의 죄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분명 죄는 큰 것도 죄고 작은 것도 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죄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종교의 이름으로 행하는 죄,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이유를 미스바와 다볼 위에서 있는 일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바와 다볼 위에서 있었던 일,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결코 용서할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미스바와 다볼 위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두 가지 일 때문에 내가 너희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깨달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들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속들과 왕족 이 세 종류의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과연 미스바와 다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겠다라고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스바와 다볼에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속들과 왕족들이 공모해서 무죄한 자들을 살육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배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다. 여러분, 배역자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배역자란 반역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른 반역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함께 공모를 해서는 미스바와 다볼에서 여러 사람들을 또한 종교의 이름으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속임수를 써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스바와 다볼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특히 이 두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부흥을 경험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미스바는 사무엘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 나라의 그런 억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했던 장소가 이 미스바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서 모든 그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했던 곳, 그것이 미스바였습니다. 제가 한국에 신학교를 다녔을 때 저희 신학교에 큰 광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광장 이름이 뭐냐? 미스바 광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미스바의 이름은 참 우리에게 너희들이 돌아와서 회개해야 한다. 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또한 미스바뿐만 아니라 이 다볼은 또한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사사였던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 그 야빈의 그 군대 장관 시스라의 철병거를 부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회복한 곳이 또한 이 다볼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와 다볼 이 두 곳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이곳에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참된 신앙을 되찾았던
그런 부흥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북한에 있는 평양은 또한 어떤 곳입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한국 땅에 대부흥이 일어났던 곳이 평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양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없고 사상의 자유가 없고 아직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 무죄한 자들을 살육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 그곳이 평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스바와 다볼, 이 두 곳에서 올무와 그물을 쳐서 속임수를 써서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를 위해서 많은 그 동물들을 잡은 곳이 또한 미스바와 다볼이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또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곳, 그곳이 미스바와 다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종교도 목회자인 리처드 맥스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저서 중에 참 목자상이라는 그런 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목회자의 죄는 더 큰 진노를 불러옵니다. 보통 사람이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목회자의 죄가 평신도의 죄보다 더 큰 진노를 불러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목회자의 죄가 더 큰 진노를 불러옵니까? 보통 사람보다 목회자는 무엇이 더 큰 죄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일반 성도들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모르면서 순종하지 않은 것보다 더 많은 채찍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의 죄가 비그리스도인들의 죄보다 더 큰 진노를 불러올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들의 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자들과 또 왕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또 종교의 이름으로 잘못된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많은 동물을 또한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목회자 저가 제가 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우리가 또 용서받지 못할 죄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란 굳어진 마음으로 회개 않는 죄를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본문에 보시면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마음이, 이런 음란한 사상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속에 이런 음란한 사고가 새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우리 마음속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또한 미끼가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제가 미끼가 되어서 협박을 당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자존심만 또한 생겨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저는 전에 일본 엔도 슈샤크가 쓴 침묵이라는 그런 소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일본 문학가 또한 기독교의 저서를 많이 쓴 그런 작가입니다. 그런데 엔도 슈샤크가 쓴 또 바다와 독약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군 포로의 인체 해부를 두고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게 고민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시면 수구루라는 그런 주인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2차 대전 이제 군의관으로 이제 미군 포로를 잡아다가 이제 그 포로들을 마취시키고 또한 생체 실험을 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군 포로를 잡아서 진단을 하는 척 합니다. 그러면서 병균을 딱 투입하고 또 병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핑계로 미군 포로의 몸을 해부합니다. 그러면서 해부하면서 폐를 잘라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맡았던 일은 그 폐를 어느 정도 남겨졌을 때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며칠 동안 살 수 있는가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양심에는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죽였다, 죽였다. 너가 그 사람을 죽였어. 이런 마음의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또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아마 너의 처지가 되었다고 한다면 다 그렇게 했을 거야. 넌 책임이 절대로 없어.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수구로는 잘라낸 미군 포로의 폐를 바라보다가 그만 미쳐버리고 맙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미쳐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그렇게 사람을 죽이다 보니까 도무지 감각이 없어지고 두려운 마음이 없어진 그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다가 이제 그 자신이 미쳐버린 것입니다. 그가 원한 것은 양심의 가책이었습니다. 가슴의 고통이었습니다. 마음을 도려내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마저도 느낄 수 없을 만큼 그의 마음은 완전히 무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보며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마음을 도려내는 그런 아픔이 우리 마음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굳어진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사람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을 보시면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에 대해서도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아니 성령님은 함께 계시지 않아.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는 사람,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게 하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그 십자가의 사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독일의 마틴 루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하루는 이 마귀가 양쪽에 무엇인가 가득 쓴 책을 가지고 이제 루터에게 찾아왔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게 뭔데 그렇게 하나름 가지고 왔냐. 그러자 마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건 내 죄의 기록이다. 너가 그동안 행했던 죄의 내용들이다. 루터는 그 내용들을 자세히 읽습니다. 틀림없이 마귀의 말대로 자신이 지은 죄의 그런 기록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래전에 이미 자신이 잃어버리기까지 한 그 죄까지 자세히 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모든 죄를 또한 인정하고 또 다시에게 이렇게 마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이게 전부냐? 그러자 마귀는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 또 있지? 마귀는 의기양양해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루터는 그래, 있는 대로 다 가지고 와라. 또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마귀는 또한 첫 번에 가지고 온 만큼의 그 양과 같은 그 내용을 또한 가지고 옵니다. 또한 이 루터는 또한 이 모든 죄를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그래, 이게 전부냐? 그러자 마귀는 아직도 하나 더 남아있다. 루터는 자신이 지은 죄가 그렇게 많았나 싶었지만 그래도 다시 그 책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의기양양해서 이제 세 번째로 책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루터 앞에 펼쳤습니다. 루터는 곰곰이 그 책의 목록과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는 그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죄임을 또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책장으로 가서 이제 펜으로 붉은 잉크를 찍어서 한 장 한 장 그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같은 말을 새겨 놓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마귀는 실망과 분노의 빛을 띠고는 일어나서 물러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예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인정할 때만 우리는 깨끗하게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굳은 마음,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 무감각한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다윗의 이 고백처럼 이런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진실하게 굳은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은 죄에 대해서, 그것도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심각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니 또 얼굴을 보니까 다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고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마음이 좀 얼굴이 달라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숨기려고 해도 그 죄를 숨길 수가 없기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아뢰며 자백하며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또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그런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항상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이제 이번 주일에 명성교회에서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 그 설교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또한 회개의 역사가 또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허연의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에클레시아 팀이 이제 돌아오는 중에 있사오니 그 여행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정성을 거두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이 어린 심령들, 주어가는 영혼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무릎 꿇고 이제 기도할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제 앞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예수의 피, 그 십자가 사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심에 감사하며 우리의 죄를 아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아뢰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는 정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나 더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아버지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며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며 아버지 진심 아버지 정직하게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는 그 호사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런 죄가 있으면 너희 마음에 굳은 마음, 악한 마음, 음란한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 너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너 종교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에 진정으로 진실되게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보다 더 큰 진노를 불러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우리가 양심의 그 탄식을 내 마음의 고통을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진실되게 살려고 해도 진실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이 많기에 그 유혹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 자리에 아버지 도회를 맞이해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교육부 또한 선생님들과 또한 교육부 어린 심령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있어 아버지 아버지 이들의 아버지 기도 소리를 아버지 다 금양하여 주옵소서.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아버지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먼저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내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오. 아버지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오. 아버지여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이시니 아버지 왜 악인들이 그렇게 잘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불평하게 보나요?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향하여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보고 또 그 일들을 목격하는 증거하는 저희들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많고 많을지만 그 죄가 어떠한 것보다 셀 수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양심의 소리도 듣고 하나님의 소리로 들으면서 주 앞에 우리의 죄를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브라미스 교회를 사랑하여 주소서. 이 교회 가운데 아버지여 믿는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브라미스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교회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야고보처럼 낙타 무릎이 되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어떤 사람 앞에 겸손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시간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주간 순종교구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 새벽 기도를 이 한 주간 섬겼어 그 섬김의 그 사역, 주님 그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하나를 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또한 우리가 또한 이 교회를 통해 주신 사명이 있네 비전이 있네 아버지여 그 모든 것들을 잘 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지난 한 주간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아버지 히스라이프 그 공연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또한 행하셨고 또한 구라파를 통하여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이 구라파에 꺼져가는 그 불꽃을 다시 일으켜 주셨고 아버지여 이제 아시아와 구라파가 아버지여 우상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의 사역으로 새로워지는 그 구라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래 수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허연의 목사님 그리고 선교팀과 에클레시아팀 또한 이 자리에서 중보기도로 사역하는 그 중보기도팀에게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일들이 아버지여 아름답게 써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사도행전을 써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성령께 기도하며 성령께 물으며 성령의 말씀 앞에 깨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더욱더 모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말씀 앞에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어저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호세아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야 한다 그러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긍휼하신 사랑, 고결한 사랑, 한결같은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의 빚진 자로 아버지 우리가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